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요. 57페이지 사무인사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1번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1번에서 우리 요약집에서는 40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서의 보존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서의 보존 기간이 있어요. 그럼 문서의 보존 기간은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10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보존 기간이 4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을 볼 수가 있죠. 3년. 3년을 보고요. 우리가 3년, 2년, 뭐, 우리가 이제 30일, 뭐,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년짜리는요,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이 실내 공기질을 보관을 우리가 10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보존은요, 우리가 이제 5관중 그래서 관리비하고 또는 중간정산이 있어요. 퇴직금인데 이런 것들은 중간정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년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년은 사전. 그래서 사전 전기예요. 전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도 하고 수리, 보수 또는 교육을 하죠. 이런 관련해서 전기 안전 관리자 관련해서 우리가 보관을 4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은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1박 2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숙은 하남 빈 노어 그래서 우리가 수도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우리 하수도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이 있죠. 그리고 빗물 우리가 보관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관계조정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문서를 3년간 보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빗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수조하고 청소하는 건 똑같아요. 보관은 저수조는 2년이지만 빗물은 3년 하면서 빗물 청소는 빗물 주파장 청소는 우리가 1년에 두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저수지 청소도 우리가 6개월 내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년짜리는 소독 실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저수지 그리고 승강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볼 수가 있냐면 소방시설이 있네요. 소방시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0일은요 우리가 이제 CCTV라고 그래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기기에 촬영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보시면 문서 보관은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보존 대상의 문서 그 법정 보존 기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수도법령상 저수지의 수질검사 결과 기록인데 이건 2년이라고 그랬죠? 빗물이 3년이고요. 2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그래서 관리 주체의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장부미 그 증빙 서류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네요. 그래서 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그 관리비 등에서 관리비 관련해서 서류가 5년 보관이죠. 5년 보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래서 노어 그래서 3년이었잖아요. 수근 한암 빗물 노어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대장 이거는 기재일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3년이었죠. 수근 한암 노어였잖아요. 남 그래서 2년이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을 보시면요. 근로기준법 법령상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렇게 돼서 맞습니다. 3년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빗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빗물 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그리고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된 빗물 집수 시설, 여과 장치, 저리조,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의 빗물 이용 시설은 연 몇 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생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그래서 2회입니다. 빗물 청소는 우리가 연 2회, 2회고 6개월 이렇게 돼서 저수저도 연 2회죠. 똑같이 갑니다. 이거는 보관만 2년이죠. 저수저는 그래서 저수저는 2년 보관에 1년에 2번 청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들어가야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문서 보존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옳게 연결된 것.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 서류는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년, 3년 틀렸죠?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5년이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 점검 결과. 이건 얼마입니까? 화재는 우리가 소방은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2년 보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명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죠. 우리가 근로기준법 2년. 그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대장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5번을 한번 봐보시죠.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의 보존 또는 보관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이건 한번 이제 그 박스 안을 한번 보십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부 등의 보관, 징수,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 맞는 표현이죠?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니은을 보시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1년간은 아니고요. 남녀 고용 평등은 3년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봤습니다. 3년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이 적용을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습니다. 디귿번이 맞고요. 그래서 기역하고 디귿이 이렇게 짝지어진 1번이 정답입니다. 니은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로 텔레비전의 촬영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약집 40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10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 불량으로 정하는 자료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 보존해야 한다. 5년짜리는 오후 간증 그래서 관리비 등과 접수익 장부와 그 증빙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 증명 서류 그렇게 되고 4년은 전기 안전 관리자의 점검 보수 수리 관련 보존 문서 그리고 교육 문서가 4년 보존이었습니다. 3년 보존 연수 보존 문서가 소유자 등은 급수간을 세정, 세척, 갱생, 교체 등 조치를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일반 수도 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2번을 보시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 퇴직서류, 휴가서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은 우리가 3년이었죠. 개인 하수처리시설 3년. 성희롱, 예방교육, 육아휴직, 관련 서류, 남녀 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거가 우리가 3년 보존이었습니다. 빗물 사용량, 누수 및 정상 가동, 점검 결과, 청소 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 보존하는 거. 그래서 물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6번을 보시면 노동조합의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래서 3년짜리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3년, 그리고 2년은 소독 실시대장 감염병 예방 관련 관리 법령이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저수지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등이 이제 2년이에요. 승강기 자체 점검 기록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간 보존이고요. 소방 작동 기능 점검 결과, 소방 훈련 교육 실시 기록 2년 보관입니다. 영상 촬영 정보 처리 기기 촬영 자료는 30일 보존.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근로기준법하고 뭐 이제 우리가 이쪽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묶어서 할 거예요. 4대보험법하고 같이 상고건연 그거를 같이 할 거고 오늘은 저쪽 그 대업무로 넘어가서 그쪽 파트를 끝낼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쪽을 함께 먼저 보고 이 고용 쪽은 나중에 볼 거예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그러면 회계관리를 먼저 볼게요. 그러면 몇 페이지로 오시면 되냐면 83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집 순서가 그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뭐 이쪽이 뒤로 빠져 있어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요. 1번을 보세요. 83페이지 1번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관리비,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네요.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유지자 대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 실적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지자 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회계 기간이 이렇게 있죠? 그럼 회계 기간이 뭐 이제 1월 1일 이렇게 시작해서 12월 31일 이렇게 종료가 되죠. 이게 이제 회계 기간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를 시작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짜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서를 우리가 이제 그 예산과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회계년도 1개월 전에 전까지 이제 우리가 입대위에 요거를 짜서 입대위에 의결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회계년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애사심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애사심을 가지고 예산안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회계년도가 끝나고 우리가 2개월 이내에 우리가 뭘 하냐면 결산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 실적서하고 결산서죠. 그러면 사업 결산서를 우리가 이제 그 입회에 우리가 의결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결실을 맺으면 돼요. 그래서 결실을 맺는다. 그래 예사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으면 끝나죠. 그래서 1월 1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회계 기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졌을 때는 요걸 이제 전기라고 그러고 이거를 단기라고 그러죠. 여기를 단기라고 그러죠. 단기. 그리고 요거는 차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또 봐서 2번을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여기 그 우리가 회계 관리에 대해서는 22페이지를 보면 우리 요약집의 22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그 관리비 및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지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 대상 전환, 요게 이제 그 개정사항이네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으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항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의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2번을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됐네요. 법조가 다 빠져 있어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체결한 관리 계약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동 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입주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사용 검사를 이렇게 받은 날이라면 여기서부터 입주 개시를 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전 투입을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입주 개시를 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서 써야 되는데 얘가 한 달이에요. 예를 들어서 1개월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관리비를 안 받죠. 관리비는 언제부터 받아요? 여기 1개월이 지나간 뒤부터 이렇게 관리비를 여기 한 17일 정도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비를 이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 말일까지 받잖아요. 되게 이제 그 말일로부터 10일 전부터 해서 이렇게 말일까지 관리비를 받아요. 그러면 이 지금 관리비를 한달반 이상을 이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필요한데 그 사용할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그 비용을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 계약을 맺은 사업 주체가 관리비 예치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관리비 예치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그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와 체결한 관리 계약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동 부분에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 구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리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리비가 있는데 관리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일, 청, 경, 소, 승란, 급수, 지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 관리비가 있고 청소비가 있고 경비비가 있고 소독비가 있고 승강기 유지비가 있고 난방비가 있고 급탕비,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그다음에 위탁 관리 수수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반 관리비 그리고 청소비 그리고 경비비 소독비가 있고요. 승강기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난방비, 급탕비, 그다음에 수도료,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위탁 수수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일반 관리비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인사세 피차 교부죠. 그래서 인사세 피차 교부.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인건비가 있고요. 제3의용품비가 있고 제세와 공과가 있고요. 피복비가 있고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교육 훈련비, 기타 부대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관리비에 이렇게 속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비가 있죠?
총소비가 있고 경비비. 그러면 뭐 총소인이 입는 의복은 총소비고요. 경비위원이 입는 의복도 경비비죠. 여기 일반 관리비에 있는 여기 피복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독비는 뭐 이제 그 소독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고, 승강기 관리 유지비가 있고요. 난방비, 급탕비, 수도료,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위탁 관리 수수료.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임대주택에서는 여기까지만 있어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까지만. 여기가 이제, 임대주택에는,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위탁수수료는 안 내느냐? 그럼 그렇지는 않겠죠. 위탁수수료를 그럼 누가 하냐? 사업주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그 임차인한테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일반 관리비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수선 유지비예요. 여기가 수도료가 아니라 수선 유지비가 이렇게 있고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수선 유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수선 유지비에서는 우리가 그 소화기 충격 비용이 있고 냉난방 청소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장기 수선 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포함되지 않은 그런 시설 유지비. 그래서 이게 수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선비가 이게 수선 유지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재방 검사 비용, 그리고 안전 점검 이런 데가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 비용, 재방 검사 비용, 비용 등이 요 수선 유지비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다음과 같은 관리비 세부 구성 내역이 포함되어야 할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격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및 재방 검사 비용이 뭐냐? 그러면 수선 유지비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그러고 우리가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 명칭 뭘로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막혀서 뭘로 써야 될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수선 유지비예요. 거기에 넣으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거래요. 민간 임대주택인데 급당비가 있고 위탁관리 수수료, 수선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일반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여기에서 다 했잖아요. 일청 경소 승낙 급수 지위에서 이 위탁 수수료만은 우리가 어떻게 사업 주체가 내고, 요거는 임차인한테 물릴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지금 이제 그래서 임대주택에서는 이게 없다고 그랬어요.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관리비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9대 항목이고요. 분양주택에서는 10대 항목이에요.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또 사용료가 있죠?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 수, 가, 지, 정, 생, 그래서 보, 운, 선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그 전기료, 수도료, 뭐 가스, 비, 그거 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난방이죠. 그다음에 그 이것은 난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생, 그래서 이건 이제 보험료가 되고요. 건물 보험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입대 운영비가 돼요. 선거관리위원회 우리가 운영비가 되고요. 선관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쓰레기, 음식물 수거 등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사용료를 우리가 이렇게 그 봤었고요. 그럼 보면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여기서 보시면 기업 번호를 한번 봐보세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 주체는 그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지만 잡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잡수익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 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서 두 세대 이상이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것일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따로 부과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애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선 충당금도 관리금 등의 애치한 계좌에 같이 애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별도 부과죠. 그래서 이거는 틀려있네요. 난방비는 난방비 및 급당에 소요되는 원가, 유류대, 난방비 및 급당 용수비에서 급당비를 뺀 금액이며 급당비는 급당용 유리대 및 급당 용수비로 구성되어진다. 예, 이건 맞죠? 맞네요. 미음번호 보시면요. 수선 유지비는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수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재반 검사 비용이 검사비가 포함된다. 그랬는데 맞는 것은 니은, 니을, 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부터 시작을 하면 니은, 디귿, 디귿은 틀려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니은, 미음, 니은, 미음 맞았네요. 5번을 보면 디귿, 니을.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부 다 고르라고 한다면 니은, 니을, 미음이지만 여기서 정답은 니은, 미음만 체크해서 4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맞는 건 세 개. 그리고 정답은 두 개씩만 있으니까 그 세 개 중에서 맞는 정답으로 딱 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사용료에서 이게 이제 정화조,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이죠? 폐기물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6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료 사용료만 이렇게 묶인 거를 이렇게 묶고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 사용료 아니죠. 별도 부과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 맞습니다. 사용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운영 경비, 이것도 사용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이것도 사용료가 맞네요. 하자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시시비용, 이건 그 별도 부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분에서 별도 부과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고요. 우리가 보면 안전진단 비용이 있죠. 그래서 뭐 안장 이렇게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7번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래. 모두 그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장, 장안, 그래서 니은열, 장기선 충당 경우가 안전이든 시시비용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86페이지로 와서요. 8번을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관리주체는 청소,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 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를 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이그, 징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요. 작성된 장부는 그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여기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관리비 관련해서 잡수익이라든지 관리비 등 요 장부는 몇 년 보관? 5년 보관이었잖아요. 5년. 그래서 5년인데 또 3년으로 표현을 해서 틀려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사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가 있는데 이 회계감사는 몇 세대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나요? 300세대 이상이면. 그래서 이거는 또 기억할 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되면 이거는 뭐 조금 글씨는 틀리지만 해삼, 회계감사는 해삼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삼을 주면 감사하게 먹죠. 해삼. 그래서 300세대다. 회계감사 대상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에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를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하여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분의 1이 연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뭐 이제 그거를 좀 이게 감사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5번 보시면요.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예,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개월 이내에 입대위에 제출하고 또는 여기는
애사심을 가지고 1개월 전에 예, 입대위에 제출을 해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9번을 보시면요. 9번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랬습니다.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가로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주체 또는 누구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예요. 응?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주로 관리주체예요. 그러니까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우리가 그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관리 주체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자와 우리가 그 계약을 하죠. 뭐 용역 사업자나 이렇게 해서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입대인은 뭐 이제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있죠. 여기 그 계약을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하는데 얼마? 1개월 이내. 네. 공개를 하죠. 이 공개는 뭐 세 군데에 주로 하면 돼요. 어디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K아파트라고 하는 관리정보 시스템 있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동별 게시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는 게시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에 하면 되냐면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단지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 1, 2, 3예요. 우리가 공개를 한다. 그걸 얼마 만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계약서를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 K아파트 K아파트에는 우리가 관리비 등도 우리가 그 이 한 달이 지난 전번달 것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관식으로 언젠가 나올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오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을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자료도 좀 살펴보고요.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